딸기로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딸기입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딸기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딸기 소개해드립니다. 꽃날의 딸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 원흥 꽃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로 소개해드리는 이 달근 멕시코 로즈 군생 가격 15,000원입니다. 멕시코 로즈, 여러분들, 요 멕시코 로즈는 포트 사이즈 지금 외直径 11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멕시코 로즈 요 녀석이 보통 그요 정도 수영하고 군생, 그 다음에 사이즈 하잖아요. 그러면 멕시코 로즈가 18,000원. 최소 16,000원부터 18,000원 정도의 가격을 지금 구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멕시코 로즈 지금 15,000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꽃나라 다육의 멕시코 로즈 가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다육이다라고 그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요 멕시코 로즈 제가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들 꼭 가격 비교해보시고 요거는 구매하셔서 키워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 멕시코 로즈 지금 꽃나라 다육에서 품어다가 분갈이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요번에 온 멕시코 로제는요, 멕시코 로제는 로제트가 더 촘촘하니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진짜 돌덩이처럼 단단한 수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요 멕시코 로즈 가격은 15,000원이고, 제가 그 베리 종류 다육들 중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게 멕시코 로즈인데, 멕시코 로즈의 생장점 잎이요, 서로 이렇게 교차되듯이 나오는 그 모양이 너무 사랑스럽고 짤뚱하고 둥글둥글해갖고 진짜 요런 코사지 같은 얼굴이 가장 그 멕시코 로즈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멕시코 로즈는 1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줄리아나 금철아 7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요 줄리아나 금철아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요게 지금 포트 사이즈가 11cm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요 줄리아나 금철화 지금 7만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줄리아 금철화 지금 요건 요 녀석이 보통 요 정도 사이즈면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꽃나라 다육에서 줄리아나 금철화 가격 7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철화 다육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줄리아 금철화 7만원으로 품으셔가지고 요 줄리아 그 생얼이나 줄리아 우리 군생하고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키워보세요. 줄리아 아니고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금철화 가격 7만원 소개를 해드려요. 여기서 입장 라인으로 요렇게 지금 하얀색 금이 들어가 있고 흰색 금, 지금 흰색 금이 나중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겠죠? 줄리아나 금철화입니다. 줄리아나. 여기서 그 줄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금도 귀한데 지금 요렇게 철화가 지금 여러분들 출시가 되었어요. 줄리아나 금철화 가격 7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엘샤 철화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엘샤 철화 처음에 요게 10만원대에 소개가 됐었는데 우리 꽃나래 다육에서는 엘샤 철화 8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가 지금 12cm 포트잖아요. 사실은 요게 여러분들 16cm 포트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요게 8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게 돼요.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재배 농장에서는 포트 사이즈가 넘쳐나면 그 다음에 화분갈이를 하게 되고 그 화분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춰지면 그런 거의 이제 1.5배에서 2배 사이의 가격으로 출하가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녀석 지금 보시면 포트를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얘는 곧 화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컨디션에 있는 겁니다. 컨디션 웃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분갈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몇만 원 아껴 가시는 게 지금 요 엘샤 철화입니다. 엘샤 철화 12cm 포트에 8만 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부택 너무 사고 싶어. 너무 진짜 엘샤 철화 요거랑 요거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 뒤에 철화 있고 앞에 생얼이 이렇게 앉아있는 요 수영 너무 사랑스러워요. 요 엘샤 철화는 8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루브라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루브라를 우리 꽃나래 다육에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마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을 텐데요. 저처럼 4년차, 5년차 되시는 분들은 이 루브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다육생활 시작을 했을 때 창다육이 제가 살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루브라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서 더 이상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요 루브라 요 녀석 그 군색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다육이 구매할 때에도 요 녀석 얼굴 하나가 2,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군색을 요렇게 군색으로 여러분들 10,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가격대는 거의 유지를 지금 고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군색이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같이 가는데도 좋은 가격,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루브라 군색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모넬 라임 웨드와 군생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철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 사랑해주셨고 이번 시간에는 웨드와 군생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군생은 식재를 이미 마쳐가지고 키핑장에서 자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레모넬 라임 웨드 보여드리는데 이 웨드가 여러분들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고 정말 달달구리한 이런 연두빛에다가 살구빛감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렇게 지금 무리들거든요. 얼굴 하나도 존재감이 있잖아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 레모넬 라임 요 녀석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거의 얼굴에 10cm가 넘어가는 얼큰의 사이즈입니다. 레모넬 라임 웨드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레모넬 라임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3두 이상 군생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다부댁은 3두 군생을 사다가 지금 식재를 했는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아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 진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정도로 지금 요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아주 아주 건강한 지금 엽성을 갖고 있어요. 깨끗한 지금 요런 연두빛에다가 주황빛 살짝 이렇게 수줍은 듯한 살구빛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레모넬 라임 군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군생 키우기에 조금 작은데 라고 하시면 아 그러시면 외도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포트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롱분에다가 자리 덜 차지하는 포트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레모넬 라임 3대 이상 군생 가격 18,000원이고요. 포트 사이즈 요거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 손하고 비교하게 되면 요 정도 사이즈예요. 라이모넨 라임 이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파스텔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파스텔 말고 펜지 같은 애들 좋아하시고 이런 색감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모넬 라임 군생 추천드립니다. 엽성이 굉장히 통통하거든요. 통통한 엽성의 레모넬 라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요 마리아 철화 마리아 대품 철화 여러분들 3만원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대품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철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엄청 높아요. 요거는 마리아 철화는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릴 때 꼭 품어다가 여러분들 분갈이 하시고 때를 잠깐 기다리시면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철화에 대해서 많은 매니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어떤 유행이 있을 때 금다육이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철화다육이 유행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셔서 예전에 이런 걸 경험을 해보신 매니아님들은 철화를 이제 막 구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작은 거 말고 사이즈 있는 철화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세요. 마리아 철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포트 사이즈가 거의 한 18cm 정도 돼요. 이렇게 사이즈 큰 마리아 철화 가격 놀랍죠. 3만원이에요. 사실 얘가 3만원에 팔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 지금 재배 농장에서 요 마리아 철화가 인기가 진짜 몸값 고군행진을 할 때 출하를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철화가 선택을 받지 못하는 때에 이 재배 농장에서 어찌어찌 하지 못하고 계속 키우되 있던 거를 지금 출하를 하면서 가격대 착하게 그냥 전부 다 출하를 해내려고 이렇게 싼값에 지금 출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가 철화는 가장 가격대가 착한 때다라고 생각하셔요. 왜냐면 재배농장에서 진짜로 안 나가고 있던 애들이 한꺼번에 지금 출하가 되면서 착한 가격으로 지금 계속 농장으로 입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끝도 한도 없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묵은 애들은 금방 이제 한계가 올 거거든요. 마리아 철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마리아 철화 3만원. 다부댁도 요거 하나 샀어요. 요거 사가지고 제가 지금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 요 얘기를 분갈이 할 만한 지금 제가 큰 화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 꽃나라다 여기 요거 분갈이 할 만한 사이즈 화분이 있나? 요 마리아 철화 가격 3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슈퍼 미니마 군생 가격 2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퍼 미니마입니다. 포트 사이즈가 요게 지금 거의 한 18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요 미니마가 둘, 넷, 야싸, 야덟, 아홉 개. 9개에서 10개 정도 얼굴 사이즈. 요거 24,000원이고, 요 녀석도 24,000원이에요. 요 슈퍼 미니마 가격 2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턱시판, 그 다음에 미니마 요런 애기들처럼 짤뚱하고 둥글둥글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로제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미니마 가격은 2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얼크니 먼노 4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이 정도 되면 18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 왕 얼크니 왕빵떡이 먼노가 있습니다. 제가 얼큰이 먼노 분갈이 하니까 나는 얼큰이 먼노보다 자그마한 게더 좋던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취향의 차이라서 당연하죠. 저는 먼노는 작은 애, 큰애다 이쁩니다. 진짜로. 그런데 단수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마무시한 단수를 가지고 있죠. 완전 왕빵떡이 먼노입니다. 이런 먼노들은 얼굴 하나 큰거 하나만 그냥 지켜보셔도 그래도 괜찮은 게 바로 요런 왕 먼노들입니다. 왕 먼노 가격 4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립스틱 군생 4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립스틱 포트 사이즈가 지금 요 정도 되면은 16cm 정도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두스를 엄마 얼굴 주변으로 목도리처럼 두르고 있는 요런 커다란 립스틱 군생입니다. 요 립스틱 입장 뒷면이 살짝 뒤로 넘어가서 매력적이죠? 요 립스틱은 46,000원인데요. 우리가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창다육에 비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잖아요. 립스틱이야말로 여러분들 그냥 진골 아가보이데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모양을 가지고 얘가 창이다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모 다육이가 둘다 아가보이데스로 교배를 했냐? 그러면 걔를 아가보이데스 창이라고 하는 거지. 모양새가 창이라고 해서 창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립스틱 이 녀석은 근데 아가보이데스예요. 아가보이데스 립스틱입니다. 가격 4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버클리큼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버클리큼 포트 사이즈 10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왜 이러냐? 요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요거 두 개. 요두 개짜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머리빠이 많은 군생, 이렇게 머리빠이 많은 군생. 그러니까는 버클리가 외두 하나에 6,000원 이렇게 나왔다가 얼굴 두 개에 12,000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머리빠이 요렇게 많게 16,000원. 아마 적심으로 만들어진 군생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버클리 군생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은 금다육인데, 다른 금다육들이 햇볕이 좀 강한 애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 녀석은 어떻게 키우셔야 되나요? 반근을 해서 키워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소멸해요. 그러니까는 요 버클리금은 반근을 해서 분갈이 하신 다음에 반근을 해서 키우시고, 금다육이들하고 같이 나란히 놓고 관수라든가 햇볕 통풍 관리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버클리금을 처음에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요 녀석들 햇볕 좋은 자리에 놨더니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지금 머리에 이파리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버클리금을 볼 때마다 아 얘네 진짜 그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요거는 이제 그렇게 결심하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버클리큼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홍치아 철화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홍치아 철화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요 홍치아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 살살 불었을 때 새빨갛게, 정말 새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게 홍치아 철화입니다. 저는 처음에 얘를 소품으로 만났었고요. 요 홍치아 철화 처음에 만났을 때도 가격대가 36,000원 정도로 제가 작년에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홍치아 철화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 12,000원으로 너무너무 착해졌습니다. 요 녀석은 요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요 짤뚱하고 떼굴떼굴해져가지고 훨씬 더 야물딱진 모습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봄에서 지금 5월이잖아요. 벌써 5월 지금 중순 넘어갔기 때문에 요 녀석 올 가을 되면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도 너무너무 착해졌죠. 7.5불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런 철화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분의 식재가 가능한 그런 수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거리대에서도 요 홍치아에서 키울 수 있어요. 제가 거리대에서 홍치아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홍치아 철화 색감 때문에 어떤 다육인지 문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요거 수영 굉장히 좋죠. 깨끗한 목대 홍치아 철화 가격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오아포띠 건생 2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아포띠 12cm 포띠 십재가 되어 있는데요. 3도 이상 건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아포띠 외두 가격이 얼마냐면, 자, 외두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오아포띠 외두가 여러분들 제가 14,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지금 색감이 살짝 핑크하게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죠. 요 포트 사이즈가 8.5cm 포띠 십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오아포띠가 가격이 14,000원인데, 요 3도 이상 군생 가격이 오아포띠가 25,000원이에요. 그만큼 이 오아포띠 군생이 가격대 지금 가성비가 훨씬 더 좋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부댁은 외두도 군생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오아포띠 군생 가격 25,000원 3도 이상 되어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메스트로 여러분들 요번에 꼬나레다육에 가이아하고 프랭크도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이아 프랭크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메스트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메스트로에서 가지고 가이아 있는 데를 한번 가볼게요. 요번에 우리 꼬나레다육에 가이아하고 요 프랭크 문크가 2만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토요일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요 지금 아메스트로는 16,000원인데 요 정도 지금 색감, 얘를 여러분들 지금 얘가 지금 물을 굶었어요. 얘는 지금 물을 굶어가고 이렇게 말캉말캉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놓고 보시고, 이 가이아 그 다음에 뭉크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가이아가 없고 뭉크가 없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요 아메스트로도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메스트로 처음에 우리 꽃나라다육이 입고했을 때 제가 진짜 명품 아메스트로가 왔다고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스트로 있는데도 다부댁이 또 구매했던 게 바로 이 아가입니다. 로제트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단수라든가 굉장히 예뻐요. 아메스트로 요연석 가격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애기가 얼굴이 약간 삐뚤어졌어. 그래갖고 얘 왜 이래 그랬더니, 어머 여기서 새끼 나오고 있어. 어떡해. 너나 잘 커. 여기도 지금 아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얘네들 왜 이래. 여기는 요 녀석은 얘는 지금 새끼가 없으니까 얼굴이 지금 이렇게 번듯하잖아요. 제 손하고 비교해보세요. 얘도 색감이 요래, 모양이 요래요. 지금 진짜 번듯하지. 여기도 로제트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옆성이 굉장히 환엽에다가 엄청 통통하고 손톱은 요렇게 날렵해요. 근데 살짝 얼굴이 살짝 삐뚤어졌다 하면은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느라고 얼굴이 지금 이렇게 삐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기 낳지 말고 혼자만 예쁘게 살란 말이다. 여기야, 여기는 없어. 자, 이렇게 아메스트로 가격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원종 샤넬 군생 가격 2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얼굴은 지금 보니까 3도 이상이네요. 3도 이상의 군생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 샤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샤넬이 이제 최초에 처음 나왔던 그런 이제 샤넬이어서 원종 샤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넬은 제가 보니까요. 생장점 주변으로 나오는 잎이 살짝 비틀리면서 서로 엇박자, 엇갈리게 그렇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 원종 샤넬 군생 가격 2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퀸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퀸은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3도 이상 군생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블랙퀸은 까만색 다육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다육 중에 하나인데요. 요 블랙퀸 지금 보시면 포트 하나에 얼굴이 3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변이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심한 변이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오, 얘는 진짜 독특하다. 얘는 좀 키워볼만 하다. 생장점도 막 사라지고. 12,000원 그 가격을 지불을 하고, 저는 요 몬스터는 좀 키울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얘는 한 화분에 얼굴이 다른 애가 같이 섞여 있어. 요런 얼굴이 나오고, 또 요런 얼굴이 함께 있습니다. 이 흑장미 급유종들이 얼굴에 진짜 요렇게 좀 다양하게 다음 세대들도 적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내주는 게 요 녀석들 특징인 것 같아요. 요 블랙퀸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그리드 피치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그리드 피치는 요 녀석은 제가 맨날 볼 때마다 샤를로즈랑 너무 닮았다. 아니 사다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쇼핑할 때 요 녀석을 빼드립니다. 세그리드 피치 군생 10,000원인데 이번에는 요 녀석 가져다가 진짜로 샤를로즈 하고 어떻게 다른지, 똑같진 않겠죠? 샤를로즈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그레드 피치 곤센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다음은 핑크 할인 가격 12,000원입니다. 요 핑크 할인 요은석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핑크 할인이 지금 이 가격이야? 핑크 할인이 3만원이 넘는 아가였는데 맞아요. 진짜로 3만원이 넘었던 핑크 할인이 지금은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갔죠. 그래서 다부대근 냉큼 사다가 얼른 분갈이를 했더랬습니다. 요 핑크 할인 가격 12,000원 있을 때 꼭 품어가시기 바래요. 크라시언 라이언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유해석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약간 룬데리처럼 아주 약간 털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유해석이 살콤살콤한 인디안 핑크빛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온답니다.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군생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시카한 스노우볼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멕시칸 스노우볼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요녀석은 아주 약간 그 설탕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야? 금이야? 우리가 왜 라자아가니 이런 애들을 유령금이라고 부르던데 요녀석은 그냥 요런 특징 자체로 우리가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요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보시면 이런 느낌 있어요. 살짝 이렇게 약간 서리가 낀 듯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하죠. 멕시칸 스노우볼 요 녀석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얼굴은 지금 보면 큰 얼굴이 5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작은 얼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요래요. 모양이 약간 좀 다양합니다. 요 멕시칸 스노우볼 근생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크오팔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크오팔 8.5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완판이 되고 있는 다크오팔입니다. 다크오팔은 여러분들 진짜로 저는 그래요. 저는 얘만 10개, 20개씩 키우라고 하더라도 질리지 않는 그런 아가거든요. 사실 키우다 보면은 얘네들이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까망다육이 교부종들이기 때문에요. 모양새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개를 키워도 질리지 않는 요 다크오팔입니다. 다크오팔은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만 키우고 계신 분들은 하나 더 키우셔도 되고 두 개 키우시는 분들 진짜 하나 더 키우셔도 키우다 보면은 각자 다른 매력에 여러분들 혼빡 빠지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항상 놀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얘하고 레드 주얼리, 블랙 주얼리 이런 레드 티아라 이런 애들은 진짜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긴장감을 늦추면 애들은 몇 개씩 사게 해서 아마 사고 계실 거예요. 진짜로 저도 한 4개 이상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크오팔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리에 쌍드 가격 1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2두 이상이에요. 무조건 2두 이상인데 3두도 있습니다. 네, 저는 3두만 주세요. 이게 아유 없어요. 안됩니다. 그런데 어머 애기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8.5cm 포트에 이 아리엘 가격 10,000원인데요. 제가 아리엘을 키워보면 아리엘이 먼노보다 더 늦는 것 같아요. 진짜 먼노는 어느정도 키우면 화분을 막 넘쳐나는 그런 수영을 갖게 되는 근데 아리엘은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아리엘은 내가 빨리빨리 키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키우시면 안 되고 세월아 내월아 니랑 나랑 누가 먼저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렇게 천천히 키우셔야 됩니다. 저 예살래요. 약간 변이감 있어요. 8.5cm 포트의 아리엘 쌍드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블랙 주얼리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 주얼리 12,000원, 레드 주얼리 10,000원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랙 주얼리 12,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서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주얼리는 다부대기 항상 소개해드릴 때마다 강추하는 예쁜 다육이랍니다. 블랙 주얼리 라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진한 와인빛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입장 뒷면도 너무 예쁘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블랙 주얼리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처음에 보고 블랙 주얼리하고 블랙 주얼리 살아보니 슈퍼컬러니 그냥 냅다 그냥 생각이 났던 레드 주얼리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 레드 주얼리 혹시 안 사셨나요? 다부댁은 하나 샀으니까 요번에도 하나 더 살 겁니다. 와 진짜 잘생겼다. 얼핏 보면은 얘가 뭘 닮았냐면 원종 엘레강스 얼굴도 살짝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레드 주얼리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강추. 7.5% 레드 주얼리는 10,000원입니다. 자, 오늘 쇼핑 리스트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 레드 주얼리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브금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에 있습니다. 이브금은 모양이 여러분들 약간 아주 약간 발랄한 모양 가지고 있습니다. 오, 요거 예쁩니다. 저는 요거 보면서 뭐야 얘 아가보이데스 에보니 금인가 싶었더니 세상에 얘가 이브금이래요. 7.5 풀분의 시제가 되어있는 이브금 가격을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메가 퀸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메가 퀸 12cm 포대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르페지오, 뮬란 이런 애기들 너무 많이 닮았다고 다부대기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우리 오메가 퀸입니다. 오메가 퀸 12cm 포대 대굴대굴한데 입장도 너무 귀엽죠? 이 뭐야 이거? 아 이게 어떻게 꽃대 잎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꽃 모양이 이거 뭐야? 세던 모양인가? 궁금합니다. 꽃이 어떻게 피는지 진짜 궁금한 오메가 퀸입니다. 여기서 근데 많이 묵으면 왠지 뮬란처럼 예쁘고 대굴대굴한 그런 모습 가질 것 같아서 기대감이 큽니다. 저는 이미 하나 심었는데 여기 꽃대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다시 사고 싶다. 제 꽃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다육이 꽃은 다부대기 보는 이유는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어떤 종류인가, 얘가 뭘 그 교별해서 만들었나 꽃을 보면서 추측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다육이 꽃 보려고 사는 거는 아니니까요. 저처럼 제가 미리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꽃대 꺾으시고 이게 진디관리 그냥 하시면 되어요. 오메가 퀸 근생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꽃나래 달기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달기 소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